좀더 이렇게 물질화되고 그런 이런 세상에서는 영생은 좀 관심이 많은데 영성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래서 예, 목사님들께서 영성이 좀 깊어져 가시는 그런 목사님만의 훈련법이 있다면은 좀 추천을 부탁드리고요. 그 훈련법으로 훈련을 하면 영성의 사람이 되면 구체적으로 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또 이야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손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맥박에 손을 꿰고 있는 맥을 주는 거죠. 네. 저는 우리 영에도 맥이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질문이 그겁니다. 영성이라는 것을 갖다 얘기하기 전에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맥이 띕니까? 라고 하는 건 느껴지십니까? 왜 그걸 제가 생각을 하냐면요. 결국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뛰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종교는 싫다. 그렇지만 영성은 좋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보기엔 진짜 그게 영적인 영역에 관심 있는 건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거든요. 근데 영성을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고 굉장하고 다 영성을 강조하면 목회자가 돼야 되고 사역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선 간략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그게 영성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랑한다면은 저는 아내한테도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가 그랬을 때 아내를 봤을 때 진짜 사랑스러워서 오늘은 내가 뭘로 좀 기뻐해 주고 싶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동일한 생각을 갖는다는 게 저는 바로 영의 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진짜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 사랑의 화살에 맞은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그것을 찾아서 사는 게 그 정도로 좋은 건데 한번 맥을 잡아보면서 그걸 시도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 저는 이거 벌칙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쓰는 매우 중요한 수련 방법이 침묵 기도입니다. 침묵 기도라는 것은 기다리는 건데 기다리면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내놓으면 그러면 내가 살아왔던 오랜 시간 동안의 죄, 욕망 막 그런 것들이 막 속에서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들 하나씩 하나씩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이 수련을 제가 지금 한 14년 정도를 계속 아침, 점심, 저녁 각 20분씩 매일 침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진 게 있어요. 뭐냐면 욕망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과 달리 원하는 바 선은 행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존재. 옛날에는 아유 견딜 수 없어. 반드시 해야 돼. 그게 아니라 그걸 스탑할 수 있는 내면적 근육과 강건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침묵 기도를 좀 검문하고 싶어요. 욕망이라는 이 열차를 탄 존재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걸 좀 권하고 싶습니다. 영성훈련이란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의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고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꼭 종교인이 돼야 영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교인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 갈망과 그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여전히 돈 많이 벌어야 하고 부자 돼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유명 인기인이 돼야 된다는 이게 그러니까 영 성경의 본질적인 얘기하고는 좀 반대로 나가 버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면 왜 내가 돈에 그렇게 매달리느냐, 왜 인기에 매달리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시간 그리고 돌아보는 마음, 생각 이거를 품는 것부터 영성훈련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하 목사님 침묵기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바로 헨리 나우엔이 세 가지 단계의 설명을 했어요. 이게 사막의 교부들에게 주었던 건데 헨리 나우엔은 쓴 책의 제목이 바로 The Way of the Heart,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책인데 고독 훈련, 그부터 시작해. 뭐 딴 거 뭐 어디 할 거 없이 좀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봐. 입 좀 다물어. 자꾸 떠들지 말고. 셋째, 그리고 비로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불길이, 욕망이 혹은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봐. 그게 영성훈련의 시작이 아닐까.